제가 키우는 애완견과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. 둘이 같이 좀 있는 시간이 많았어서 좋은 정서를 주지 않았나. 인형 이렇게 던져서 위로, 그러니까 멀리 던질 순 없으니까 이렇게 위로 던지면은 강아지가 그거를 한 번에 콱 캐치하는데 그렇게 돌아주는 것 같아요. 요즘은 온라인 많이 해요. 왜냐면 제가 좀 덩치가 있어서 사이즈가 많이 없어요. 그리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어가지고. 제가 여름에 쇼츠를 잘 입어요.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쇼츠를 잘 입는데 이번에 아미리에서 페이즐리로 되게 많은 제품들이 나왔는데 샀습니다. 여름에 아마 아주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. 여름이라 실키한 뭐 하와이안 셔츠 같은 느낌들도 괜찮을 것 같고 안에 흰티 입고 그냥 뭐 화이트는 아니면 좀 밝은색 컬러의 셔츠를 그냥 단추 풀고 걸치고 그냥 스니커즈 같은 거 신고 편하게. 개껌이 잘 나와서 우리 강아지 쇼핑 애완용품들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강아지 간식 사료 막 이렇게 좀 좋은 거 막 이런 거 많이 보려고 하고 있어요. 홈트 많이 해요. 좀 찌뿌둥하기도 하고 운동을 좀 안 하면은 하루가 안 끝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맨손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런 거? 네. 소설 이런 책을 잘 못 읽고 과학책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는데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. 생물학적인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. 최근에 기억에 남는 건 이타적인 게 가장 이기적이다 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. 좋아하는 구절인 것 같아요. 제 노래 많이 들어요. 아니, 작업하고 있어서 제 노래를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. K양이 또 너무 감사하게도 저의 앨범에 참여를 해주게 되어서 또 노래를 너무 잘하고 밝고 이쁜 친구라서 즐겁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여자 사람 친구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남사친 여사친의 알콩달콩한 그런 주제를 담은 가사와 노래입니다. 다 들어주세요. 네, 노블레스 TV 구독자 여러분, 제가 또 이렇게 노블레스 화보 촬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멋있게 잘 찍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노블레스와 인수롱 둘 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자 사람 친구도 사랑해주세요.